2017년 태양계를 스쳐 지나간 정체불명의 물체 하나.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본 어떤 천체와도 다르다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우무아무아, 하와이 말로 먼 곳에서 온 전령이라는 뜻을 가진 이 천체는 인류가 관측한 최초의 성간천체, 즉 태양계 밖에서 날아온 물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보통 혜성이라면 태양빛에 가열되면서 꼬리가 생기는데 오우무아무에는 꼬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소행성일까? 하지만 소행성과 달리 태양을 스쳐 지나가면서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가속을 보여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모양 역시 미스터리였습니다. 망원경에 직접 찍히지는 않았지만 밝기 변화를 계산해내보니 길쭉한 시가 모양이거나 아주 납작한 팬케이크 모양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자연적으로는 거의 보기 힘든 형태였죠. 이 때문에 어떤 학자는 혹시 외계 문명이 만든 탐사선 태양광 도치 같은 인공물 아닐까라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물론 과학계 다수는 특수한 얼음 조각이나 다른 별에서 튕겨져 나온 암석일 거라고 설명하지만 아직 명확히 규명되진 않았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 단 며칠 동안만 관측할 수 있었고 태양계를 벗어나 버렸습니다.